기후변화의 외적 원인에서 재작년에 수능이 한번 나왔던 6500년 전후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14번을 갑시다. 자, 그림 가는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의 변화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을 수평하게 쭉 먼저 그어놓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이거보다 20률이 커진다. 그러면 공전 궤도의 모양이 뭐야? 파원. 이거보다 작아지면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고 하는 건 기역식이래. 기역식이면 현재보다 13,000년 전이야. 그럼 항상 우리 세차운동의 주기 26,000년인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문제에서 세차운동의 주기 26,000년이라고 주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건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랑 반대로 기울어져 있을 때야. 근데 현재보다 26,000년 후면은 요 26,000년 후면은 이건 현재하고 자전축의 방향이 동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 계절이 현재하고 똑같을 때지. 요건 반대가 될 때야. 알겠어요? 자, 이럴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단 문제에서 자전축의 세차운동의 방향이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라고 줬는데,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얘는 지구 공전 방향을 아주 친절하게 줬네. 반식이라고. 그럼 세차운동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세차운동의 방향은 공전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세차운동이 일어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나라고 하는 거는 요 기역식이. 현재하고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될 때. 그럼 현재하고 이건 계절이 반대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거 먼저 해석을 합시다. 우리는 현재 그런 건 알고 있잖아. 현재 우리 북반구는 근일점일 때 겨울, 원일점일 때 여름 알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서 그거 가지고 풀지 말라고 하니까 모르는 척 한번 해주자고.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 기역식이 먼저 볼게요. 이건 기역식이야. 기역식이면 여기 근일점일 때 우리 북반구 태양 쪽으로 길어져 있네. 그럼 여기가 여름이겠네. 그러면은 원일점은 반대로 겨울이 되겠지. 요게 13,000년 전이야. 이걸 현재로 데리고 와버릴까? 현재면은 자전축의 방향이 이때랑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계절이 반대가 되잖아. 그래서 현재는 근일점일 때가 뭐가 돼요? 겨울. 원일점일 때가 뭐가 됩니까? 여름. 이렇게 계절이 반대가 되는 거지. 일단 요것만 먼저 정리해놓읍시다. 요것만.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번. 그래서 기역번에서는 현재 물어봤잖아.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요거는 기역 시기가 여름철인 거고 현재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철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니은번. 현재로부터 6500년 전에 지구가 A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현재로부터 6500년 전이잖아. 그럼 어떻게 버리면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이게 지금 13,000년 전이잖아. 그러면은 13,000년 전에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현재에는 이렇게 반대로 길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현재보다 6500년 전이라고 하는 건 이때보다 6500년 후라고 보면 돼. 이게 현재보다 13,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쉬워. 그럼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4분의 1밖에 돌아가면 돼. 그럼 자전축이 지금 칠판 앞쪽으로 이렇게 길어져 있는 거야.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볼펜 돌려봐야 된다 그랬지. 그럴 때는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는 우리 북반구와 태양 쪽이나 태양 반대쪽으로 길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이 돼. 그럼 이걸 그대로 공전을 시켜. 이 상태로 공전을 시켜.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가 우리 지구 자전축이 지금 태양 반대쪽으로 길어져 있으니까 북반구가 여기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북반구가 뭐가 되겠어? 여름이 되겠지. 현재보다 6500년 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거니까 가을이 되겠다. 여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거,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봄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A 위치에 현재보다 6500년 전이 나왔네. 뭐가 돼요? 우리 북반구는 겨울철이 된다. 그러면은 니은 맞아. 틀려? 틀리지. 여름철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을 풀기 위해서 살짝 요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절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쓸게. 북반구. 여기가 여름철이고 여기가 겨울철인 거. 이거 기역식이야. 기역식이. 자, 그럼 디귿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가 기역시기하고 니은시기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물어봤거든. 그럼 두 가지 봐야 돼. 일단 기역시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니은시기를 먼저 그려볼게. 니은시기는 현재보다 기역시기보다 공전궤도 20률이 작아졌지. 그럼 좀 더 모양이 뭐에 가까워져? 원에 가까워져야 돼요. 원에 가까워지려면은 근일점은 현재보다 좀 멀어지고 원일점은 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역식이라고 하면은 니은식의 공전궤도 모양은 조금 더 원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니은식이야. 근데 니은식이는 26,000년 현재보다 26,000년이니까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랑 똑같을 때야. 현재랑 똑같으면은 여기가 이제 계절이 뭐가 되겠어? 여기가 겨울이 돼버려.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름이 돼버리고요.
근데 공전기들 모양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겨울로 바뀌는데 겨울철은 근일점이 좀 멀어지고 원일점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잖아. 하지만 그래도 봐봐. 원일점하고 근일점이 있으면 그래도 무조건 거리는 누가 더 멀어. 원일점이 좀 더 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역 시기에 비해서 니은 시기는 근일점에 있던 여름이 원일점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니은 시기가. 그럼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어떻게 되겠어?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기역보다 니은 시기에. 그 다음에 원일점은 봐봐. 기역 시기는 원일점일 때 겨울인데 요게 근일점으로 바뀌었어. 물론 근일점이 약간 멀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일점이 원일점보다 무조건 태양에 가까워요. 그럼 니은 시기의 겨울은 기역 시기보다는 태양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태양이 가까워지면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어떻게 되겠냐?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 비교할 때, 자, 연교차를 비교하겠습니다. 연교차. 기역에 비해서 니은 얘기하는 거야. 기역보다 니은은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시원해졌네. 그럼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의 연교차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디귿번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맞는 건 디귿번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해 되세요? 자, 6500년이 또 나왔으니까 올해 수능에 제가 재작년에 6500년이 나왔는데 이 6500년 전후가 나오면은 너무 문제가 똑같아지니까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이제 또 보니까 올해 다시 평가원에 나왔어. 올해 수능에는 꼭 준비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